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이제 접하게 된 거죠. 그 평가원 모의고사 오늘 그 어떤 나름의 어떤 해석을 어떤 식으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까? 6월 모의평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. 이제 재학생 입장에서는 재수생하고 같이 보는 시험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지금 3월, 4월 모의고사하고 달리 실제 수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자신의 위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아마 제일 궁금한 게 등급컷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종로 홈페이지에도 이제 막 등급컷 확인하러 많이 들어올 텐데요. 저희 종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사실 등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. 그 하나 소개드리면 수시,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자기 가채점 성적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정시에서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합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내가 이제 수시 전략, 정시 전략 어떻게 짤지.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서비스에서 자기 내신 성적을 입력을 하게 되면 수시에서 합격 가능 여부까지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종합적인 이제 전략을 짜서 수능 때까지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